막았다고 좀 제발 좀 대한민국 좀 살리는데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 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미 11시에 기자회견이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만은 지금 10시 30분 앞으로 30분 정도 남았는데도 안에 들고 파고들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해온 그 영상 카메라를 그 꺼내질 않고요. 아예 뭐 어디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메가폰을 들고 제대로 좀 보도를 해달라. 그 언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 하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구속이 됐다가 보석 상태로 풀려나온 상태인데 지금 엊그제 검찰에서는 이 보석 여권을 위반했으니 그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그러한 청구를 법원에 냈습니다. 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정광훈 목사의 신변이 배척한 뒤에 달렸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북구청장이 저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당수 발생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49조에 따라 사랑제교회 출입 통제 및 집회를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수막이 성북구청장의 이름으로 붙은 현수막이 이곳 곳곳에 붙어 있어요. 한두 군데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이쪽 그 장희동 일대에 이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사랑제일교회도 이 보상 문제로 토지 보상 문제로 상당히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강제 철거 절차를 밟겠다라는 그러한 기관의 의지가 있는 반면에 이곳에는 공권력 낭비 말고 타협으로 화합하라. 대한민국 애국 순찰팀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애국 순찰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그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를 음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신독재 권력 죽음으로 막아내자 등등. 이 주변에는 이미 차를 댈 걱정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약 한 2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물론 예상은 대충 됩니다.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에 탄압을 하지 말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라. 여기 앞에는 또 애국순찰팀이 재미있는 그 현수막을 또 하나 붙였는데요. 지금 왜 이러나 점점점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해가지고 윤미향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얼굴을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막 나간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얼굴을 저렇게 올려놨다는 것은 지금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그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미향 의원의 고개 숙인 얼굴도 저렇게 현수막에 올려놨는데요.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 간단하겠습니다. 대충 뭐 국민들께서는 저런 현수막을 본다면 뭐 지레짐작 하시겠지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취재진만 모인 게 아니라 저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만 많이 몰린 게 아니라 보수 유튜버라고 보이는 그 많은 유튜버들이 저렇게 휴대폰을 들고 벌써부터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좀 고급 카메라나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동영상 촬영 장비, 그 고급 카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 매체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자 관리를 하는, 구독자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앞에는 보수 진영에 그동안 마이크 집회나 시위에서 마이크 꽤나 잡았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여기 오늘 기자회견에 담당 변호사님이 대변인을 맡으신 모양인데 여성 변호사님께서 저와 통화를 아까 잠깐 하셨어요. 그걸로 봐서는 저는 무심코 연락처라고 해서 문의 담당인가 했는데 어떤 기자회견 관련 질문을 받는 담당 대변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변호사셨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되려면 아직 한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취재진들은 지금 한 200여 명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저 카메라 앞에는 그 팬 기자들, 이제 지금은 팬 기자라고 하면 안 되고 노트북 기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앞에 하는 발언을 받아 적는 그런 팬 기자들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고요.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에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는 지금 현재 봉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사랑제일교회 주변으로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 사람들이 모두 나오고 쓰레기더미만 잔뜩 쌓여있는 그런 폐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재개발 지정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YTN이나 OBS, 오늘 KBS,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TV 등등 메이저급 그 언론사에서 모두 출동해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 있고요. 저는 조금 여기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코로나가 많이 번진 만큼 가까이 접근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광화문에서 그저께 집회 시위하던 그 주최 측의 그 스태프님들 역시 감염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번지고 있고,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나 집회에 참가했던 인원들이 비약적으로 그 감염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감염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저분들하고 사랑제일교회 즉 그 스태프님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취재는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